안녕하세요. 2강, 이제 1강은 몇 문제 안 나갔고, 2강 나가는데, 2강 나가기 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기서 다뤄지는 문제 자체는 가능하면 좀 고난도 쪽이라는 거, 그리고 특정한 지문을 선택했다, 이럴 때, 특정한 지문이라기보다는, 그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쪽을 가능하면 이제 그 주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논리적인 글만 그 접하다 보면은, 좀 그 편식이라 할까요? 좀 그 우리가 이제 익숙치 않은, 그러니까 그 문제의 출제 자체가 정확하게 논리적인 것들만 나오냐 그러면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수능 문제 중에서 이제 책들 중에서 연결어 쓰임 자체가 별로 그 부적절한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 이제 오류 문제도 이제 그쪽에가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연결어 관계로만 봤을 때는 이게 인과관계라든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네라든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칙적일 수 있다 하는 이런 형태까지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다루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류를 뭐 앞부분에서는 뭐 좀 어떤 거 뒷부분에서 어떤 거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단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훈련을 할 때 여러분한테 아무리 그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훈련을 여러분한테 시킨다 해도 그 패턴대로 여러분이 그 흘러가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만이 옳은 방식이다가 아니라 제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가 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 헤맬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좀 같이 헤매면서 보여주자 이제 하는 차원입니다. 자, 일단 갑니다. 그래서 쇼를 하는 식의 수업은 좀 이제 아니게 하려고 일단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얘기했듯이 이 선택지의 어휘를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면 어휘는 다 아는데 뜻을 정확하게 음미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틀릴 수 있다 하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칸을 넘어가 버리니까는 제가 이제 좀 크기를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보일 거고 안 보이면 책을 보세요. 책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책 만들 돈이 없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스카이리 하면서 말아먹어가지고, 뭐, 피해액만 제 개인적으로는 못 번 거 포함한다 그러면 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볼 때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보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문장을 일단 한번 봐보고, 마지막 문장 보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빈칸이 있으면 빈칸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그냥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특정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전개 방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도만 파악을 해도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분 봅시다. This story shows that. 이렇게 나오죠. shows that이 나오고는 y가 나오고. 이 얘기는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길게 얘기체로 흘러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령 this story가 아니라 this is search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연구라든가 이 조사는 보여줍니다 해도 이 부분이 결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무조건 결론이 되잖아요. 이 결론이 여기가 가령 therefore does 그러면은 앞에가 원인 뒤에 결과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쉬워요. 바로 앞만 봐도 될 거라고.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얘기가 지금 길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럼 얘기다 그런다면 어떤 상황이 나오고 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로 나올 수가 있을까를 하는 거예요. 연구였다 그런다면 어떤, 이것도 이제 연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황 파악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거예요. 이제 친절한 경우라면 여기서 바로 이제 끊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이 얘기의 흐름이다라는 걸 안 되면은 바로 앞 문장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겠거니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지금 하는 이런 긴 얘기는 좀 가능하면은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소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처음 한번 가봅시다. Sometimes our anger stems from past wound. 이따금씩 우리의 이 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기인하다죠. 뭐 come from, originate from, 뭐 derive from,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stem from, spring from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적어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적어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 같으면 진짜 이제 어이가 약하다 그런다면 stem from에서 이렇게 스템을 스프링이라든가 오리지네이트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제 프롬부터 가지고
물론 오리지네이트인 경우는 인이 나와도 되고 이놈에는 수동형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그래서 be derived from 이래도 그 from 이래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from이다 하는 겁니다. 다 from. 그래서 무엇에도 기인하다 이제 유래하다 하는 건데 그 이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은 해줄 수는 있는데 어휘강의 하면은 여러분이 보기에 그 놀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휘 강의를 별도로 제가 한번 해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초반이니까가 아니라 처음 가니까는 제가 이제 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해놓은 거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걸 좀 해주세요라든가 뭐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몇 시간짜리 이런 거 찍어서 올리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 땅층은 우리의 화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여기서 상처란 게 좀 과거에 내가 저 새끼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 그래서 저 새끼한테는 열받아 죽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cause of the project old debts onto new people. 어떤 이 상처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야기시키는 프로젝트란 얘기는, 여기서 프로젝트란 얘기는 원래 이 경우에 프로젝트 그랬을 때 이 단어 의미도 좀 알아야 됩니다. 프로젝트 올드 데 여기서 올드 데이라는 얘기는 옛날의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옛날의 빚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표현이 그런데 이 빚이라는 거 여기서 옛날에 받은 상처예요. 옛날에 받은 상처를 프로젝트는 투사하다 하는 거죠. 투사하다 하는 건데 투석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던지는 거. 근데 누구한테 내던지냐면은 이 지난 이제 옛날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던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렇게 나온다 했으면 이 부분의 내용 자체가 이 부분의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왜? 확실하게 얘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도입하면서 논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받은 내가 상처 때문에 화가 난다. 근데 그 화가 지금 어떻게 된 화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한테 과거에 받은 것을 새로운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여러분 아버지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내가 얻어 터졌어요. 여러분이 내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내가 그 나두드러 편 친구 새끼의 아들인 여러분한테 이 개새야. 네 아버지한테 내가 맞았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는 구도인데 이 의미 자체에 여러분이 제대로 못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하고 같은 표현이 나오든가 이놈의 원인이 되든가 이놈의 결과가 되든가 그러면 그걸 저는 빈칸으로 만듭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처음 누가 나오냐면은 이 글에서 주인공인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누가 되건 간에 이게 예예요.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나는 안다죠. 어맨.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맨이 주인공이네. 나는 어떤 사람을 압니다. Who carried his spider's grip for years. 몸에 지녔더니죠. 자신의 아버지의 슬픔을 수년 동안 끌어 안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슬픔을 얘가 끌어 안고 있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당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버지의 상처. 그러니까 여기서 운드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야. 마음의 고통. 걔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had been rudely and unjustly dismissed from his job. 그의 직장으로부터 dismiss라는 얘기는 dismiss는 무시하다도 되고 해고하다. 여기서는 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아주 무례하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아버지가 해고 이제 그 당했었다 하는 거죠. 걔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자신은 probably suffered from this for a little while. 그러니까 어쩌면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잠깐 동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little while. 그렇지만은 그런 다음에 잠깐 이제 고통을 받고 he got on with his life.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삶은 그냥 이제 평상시처럼 살아갔어요. But not the sun. 그렇지만 애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 문장 전체 흐름을 본다 보면은 흐름이나 문삽이 괜찮은 문장이에요. 문삽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this가 뭔지 그죠? 그렇지만 아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문삽으로 가기 좋다는 거죠. He was very sensitive and thought. 그는 아주 여기서도 이제 이놈은 어떤 놈인가 그러면 예민한 놈이다. 이거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민감한 놈이었고 and thought 생각을 했죠. 대대하라고 What had been done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행해졌던 것. 그럼 이제
이제 해고당한 것이 되겠죠. 해고당한 것은 was a grave injustice.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 민감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여기서는 grave가 무덤이 아니라 엄청난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njustice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injustice라는 개념도 어느 거하고 연결되냐면 rudely unjustly, 이 부분에서 rude unjustly 한 것이 합해져서 injustice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He allowed his anger toward the injustice to grow. 그는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이 화, 그 불의에 대한, 이렇게 되죠. 이놈이 여기에 있는 이거에 되니까 순서는 계속 같이 갑니다. 문사비는. 이것이 자라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tormented.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것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얘가 고문하는 거야. 아주 괴로워 죽으려고 해. 그죠? 20년 후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He walked into his father's old place of employment. 그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그의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의 장소라는 얘기죠. 그의 아버지의 옛날 고용 장소니까 아버지의 옛날 직장으로 간 거예요. He railed at, 여기서 rail이라는 개념은 막 퍼붓다 하는 겁니다. An astonished receptionist for the past mistreatment of his father.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여기서 mistreatment도 여기서 injustice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이 대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부당한 대접이죠. 과거에 그들의 부당한 대접에 대해서 놀란 이 리셉션스트 격리로 보세요. 그냥 격리. 격리 아가씨한테 놀란 격리 아가씨한테 그냥 딜이 퍼 부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퍼 부으니까 놀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의미상은. The woman no doubt was in diaper when his father was dismissed. 그 여자는 당연히 의심할 바 없이죠. 기적입니다. 다이어트. 생리대도 돼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는 기적이 되는 거죠. 걔는 그의 아버지가 해고당했을 때는 기적이 차고 있었을 것이다. 20년 전이니까. 그죠?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죠. This story shows. 이 얘기는 보여줍니다. 왜 중요한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돼? 당사자한테 화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러는 것이 중요하다죠. To dismiss any mistreatment of the past. 과거의 잘못된 어떤 그 부당행위로 보세요. 부당한 대접을 어떤 부당한 대접도 무시하는 거. 그럼 아버지가 뭐 부당하게 당했건 어쩌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에서의 디스미스는 다 해고라는 의미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고의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저는 무시하다 하는 의미로 쓴 겁니다. 이건 지금 이게 맞는 건 아니죠. 대상을 제대로 골라라. 이 정도가 이제 맞겠죠. To correct injustice done to the weaker side. 약자에게 행해진 이렇게 되죠. 행해진 불의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약자에게 행해진 불의를 고쳐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불의를 고쳐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골라야 된다가 중요하다 하는 거야. 상대를 제대로 골라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근데 약자에게 행해진 부당함을 고쳐야 된다 그런다면 그 행위 자체는 맞는 거죠.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3번으로 하면 Not to forget the first humiliation, deserving revenge. 리벤지라는 단어도 이제 그 리벤지가 보복입니다. 벤지라는 것 자체가 보복의 의미예요. 벤전스도 역시 보복이죠. 이거. 그래서 복수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되죠. 복수의 가치가 있는 휴밀레이션. 이거 모멸감이에요. 모독. 여기서 이 모독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서 미스트리트먼트를 전에 이제 얘기해 준 거고 인저스티스나 미스트리트먼트나 휴밀레이션 개념을 저는 동일한 어휘 개념으로 지금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낸 이유는 어휘를 몰라서 여러분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휘력, 내공을 키워주자 하는 것과 이제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복수의 가치가 있는 과거의 이 모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결국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도 지금 아니다 하는 거예요. 4번으로 갑니다. To identify the underlying cause and the target of our anger. 여기서 구별하다 하는 거예요. Identify라는 얘기는 찾아내다 동일시하다 하는 건데 반드시 찾아낸다 하는 의미로 알아내고 무엇을 근본적인이죠. 밑에 깔려있는 근거가 되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그리고 또 무엇도 알아야 된다. 우리의 화의
대상도 알아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을 알고 화를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번에서는 to acknowledge that 인정을 해야 된다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hat dismissals are not extraordinary occurrence. extraordinary, 특별한 occurrence라는 게 발생사. 그러니까는 not extraordinary 그러면은 이중부정이 되니까. 그죠?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지 않은 발생사가, 그러니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발생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해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발생사라는 거 이렇게 되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것도 화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답은 이놈이다 하는 겁니다. 현재 쉽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딱 이것만 빈칸 가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휘 정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나 문사 이 정도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였다 그랬는데 뭐 흐름 문사 외에 뭐가 가능할까요? 시시 대상. 이 정도가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해놨다 치면은 이 여자 부분을 he로 해가지고 그죠? he로 해서 다시 낼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든가 이 여자 대신 남자로 고쳐놨다 치면은 지시 대상이 다른 것은 이 정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특정한 문제 하나를 맞춘다 틀린다가 아니라 특정 지문에서 변형을 시키면은 어떤 변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뭡니까? 그 빈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휘론에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가지고 문법을 낸다? 그런데 그 문법 가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이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저는 그냥 가봅니다. 제 방식대로. 근데 무조건 제가 가는 방식대로만 무조건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은 푸는 방법, 접근법은 중요하니까. 일단 이제 마지막 문제, 빈칸이 있을 때 일단 빈칸이 있는 부분을 먼저 가보자 하는 거예요. 가보는데. Operator had a sensory and decision making overload. 여기서 operator란 얘기는 이제 조작자죠. 뭔가를 이제 조작을 하는 사람이 이 감각적인 감각상에 그리고 decision making overload.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 overload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죠. 이게 이제 과적 과부하가 걸린다 하는 거죠. overload 되어진다. 이렇게 돼요. 이 감각적으로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최근에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헌재라든가 헌재에서 보니까는 이 쌍놈이 열 몇 가지야 이게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 결정하기 쉬울 텐데 너무 거리가 많아 그러면은 어찌 되겠어요 결정하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나야 되죠 잘못 결정한다라든가 지금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잘못 결정한다 무슨 이런 식 정도만 가능해 여기에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어쩌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간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 결정 내린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돼. 과부하가 걸리면은 결정이 힘들다. 이렇게 나야 된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한번 가본다 했으면은 turn the disaster into mixed blessing. 이거 뭐, 말을 바로 연결시키기도 좀 그랬어요. 그럼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이제 무엇에 관한 결정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무엇에 관한 결정인지를 모르겠고. 가령 이랬을 때 여러분이 가는 방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이럴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일단 가봅시다. 뭐. 무엇에 관한 것인가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One way to reduce a hazard is to warn people. 한 가지 방법이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is to warn people. 사람한테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한테 경고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위험 감소를 위한 경고. 그럼 경고란 얘기는 무조건 위험 감소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고를 할 때 뭔가, 헷갈렸다. 이렇게 나오죠. 헷갈렸다. 그러니까 크게 그냥 한번 대충 보자면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잘못되어진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감각적인 얘기는 판단을 잘못했든가 뭐 이렇다 치자고 그럼 경고가 제대로 맥히냐 안 맥히냐 안 맥힌다. 이 정도로 일단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좀 뭐 하다 그러면 좀 더 봐줘야 되죠. 그래서 warnings not by people about hazard or danger. 이 경고라는 것은 notify A of B입니다. notify A of B. convince A of B.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린다, 통지한다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둘 다 이제 위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 치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될 것이냐는 거죠. 과부하가 걸렸다. 그럼 경고를 잘못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를 여러분이 경고,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경보.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경보. 인원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럼 그렇다 치면 한번 가보면은 그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쨌다. 경보 효과가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Turn the disaster into mixed blessing.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디제스트라는 거, 앞에서 여기서 디제스트라는 거는 해저드의 개념을 디제스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짐작이 가능해요. 바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turn A into B입니다. 그 이 재앙을 믹스 블레싱. 여기서 믹스트라는 표현을 줄여야 돼요. 믹스 블레싱이라는 얘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보다는 나빴다 이렇게 나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Help children avoid impending hazard. 도와줬어요. 애들이 피하도록 도와줬어요. 직면한입니다. 여기서 impending이라는 얘기는 긴박한이야. 긴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해줬다. 그러면 여기서는 피하도록 해준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죠. Saved and relieved more would be casualty. Casualty라는 것이 뭐냐면 희생자예요. 어떤 사고의 희생자. Would be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입니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possible로서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있는 희생자를 보다만은 있을 수 있는 희생자들을 여기서 릴리브라는 얘기는 완화시키다가 구조했다 하는 거예요. 구조하고 이제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아니에요. 구하는 게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Alleviate the consequences of the catastrophe. 여기서 catastrophe가 여기서 disaster가 되는 거고 casualty가 되는 이 구조입니다. catastrophe도 역시 재앙이니까 이러한 재앙의 결과예요. 결과를 완화시켰다. 이게 지금 완화시킨 게 아니죠. Alleviate. Contribute to the overall severity of the disaster. 그 재앙의 심각성이죠. 전반적인 심각성을 여기서 Contribute를 줘야 돼. 심각성에 기여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ntribute는 기여하다가 아니라 뒤에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원인이 되다예요.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더 키웠다 해서 이리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확 맞아 그렇게 되네 이럴지 안 그러면 나는 좀 애매한데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뭘 보여준다?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점짜리 빈칸이 나온다 치면 가능하면은 그 연결어가 딱딱 있든가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읽는다 생각을 하세요. 읽는다고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접근법은 지금 제가 보여주는 방식을 여러분이 취할지 어쩔지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봅시다. 그럼 위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다 해놓고 some common examples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some common examples 그랬을 때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examples 해가지고 나아지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여기가 다 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로 흘러갑니다. 이분이 if나 in 이렇게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경고의 일반적인 사례들은 signs 어떤 신호, 이제 깃발이라든가 어떤 이제 상징물, 기호물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시각적인 거는 어떤 청각적인 이제 경고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죠. Because communication is a complex process.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경고를 전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you should select and use warnings with care. 그럼 처음 이제 얘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 부분이죠. 주의 깊게 경고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된다. 경고를 잘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경고를 주의 깊게 경고를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봅니다. Warning that seems similar. 유사하게 보이는 이 경고들이 이 신호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can result in confusion. 그럼 저는 이 부분보다는 어디로 가겠어요? result in confusion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혼란을 야기시킨다.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저기하고 이런 부분은 뒤로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지금 또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이 사이에 가서는 사실상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여기 쪽에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거예요. 혼란만 야기시킨다. 그러면 악화시킨다. 혼란만 야기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서 시베르티라는 것이 결국 혹 심해진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나오니까 단어가 같지 않아요. 자, 뒤로 갑니다. 예를 들면은, 파이어혼, 여기서 이제 나팔이죠. 화재 시에 이제 부는 나팔로 보세요. 학교에서 이 그 불렀을 때 부는 이 나팔, 이게 이제 경고예요. 그죠? 경고가 해서 long continuous sound. 아주 우우우 하면서 계속 이제 길게 이제 이어지는 소리인데 반해서 토네이도 경고 on the same system 똑같은 이제 여기 same system이라는 게 파이어 호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 브러시 신호와 똑같은 시스템 상에서 이 토네이도 경고는 producer sound 소리를 만들어내죠. 어떤 소리야? That alternate between high and low pitch sound 높고 낮은 음을 음 간에서 alternate, 삐보, 삐보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계속, 우, 하는 거고, 이건 삐보, 삐보 하는 거. 이제, 번갈아서 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The appropriate action in each case. 이 각각의 경우에서 적절한 이 조치로 보면 되죠. action. 조치라는 것은 opposite, 반대이다. 단어로 간다 했으면 여기서는 반대다. 이렇게 나오겠죠. 단어로 간다 했을 때. 불에 대해서는 애들 must exit the building. 불이 나면 애들은 튀어나가야죠. 이런 부분은 단어 부분인데, 이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포로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나면 어찌 해야 돼? 튀어나가면 안 되죠. 돼야 to. 여기서 이제 그 예상이에요. 그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해도 되고요. Get down along the wall. In a central corridor. 중앙 복도에 있는 벽을 따라서 이제 딱 자세를 낮추는 거다 하는 거죠. Error in action. 조치에 있어서 이 실수. By mistaking. 잘못 알므로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테이크라는 것도 해서 컴퓨전 해서로 봐도 되고요. Mistaking one warning for another. 그래서 Mistake A for B 이렇게 나옵니다. Mistake A for B. 그러면 A를 B로 잘못 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호를 다른 신호로 잘못 알므로써 조치에 있어서의 실패는 can be deadly. 그럼 여기서 이 deadly라는 것이 결국 치명적이다. 이게 치명적이다 하는 것이 컴퓨전의 구체적인 거로. 그럼 치명적이다가 재앙의 전반적인 심각함이 이제 더해지는 거 이렇게 되죠. 치명적인 단어로는 이것도 단어 가치가 있는 거죠. Shown by the event in a Midwest grade school. 얘네 이제 학교에서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튀어나갔습니다. When there was actually a tornado. 토네이도가 있을 때 애들이 튀어나. 신호가 잘못 울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작자들이 이 감각적인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여기서 과부하라기보다는 잘못 판단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걸렸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어쨌다 치명적이 됐다 이렇게 돼요. 이 부분하고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부분하고 같은 이식이 되는 거죠. 의미상은 치명적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는 이제 원인이 돼서 혼란을 낳아서 결국 치명적이 된다 이렇게 가는 구조였다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보기에 좀 더 어려워 보이고 어쩌고 간에 단어는 다 알아야 돼요. 모를 단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단어가 없다가 아니라 모를 수야 있겠죠. 근데 이런 단어들은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는 깨지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뒤로 갑니다. 여기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유형으로 낸다 해봤자 사실상 어휘 정도죠. 그죠? 어휘 정도. 이놈, 이놈. 이 단어가 쉬우니까 이제 그렇고 자 뒤로 갑니다. 이것도 빈칸을 바로 가본다 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여기에 그 컬론이 있는데 이 컬론이 있을 땐 컬론 이퀄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There are two ways to make this happe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this가 뭐냐요? 그러니까 항상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한 단락 안에다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다 포함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주 다양한 방식의 전개보다는 좀 틀에 박힌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좀 중요하죠. 패턴 파악을 하는 것이. 제가 two ways to make this happen.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읽어봤자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찾으러 일단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이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앞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처음에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라는 것은 논제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7, 80%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냥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일어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가봅시다. 근데 왜 지금 일단 그냥 가보냐면은 원 디아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원 디아더 한 가지 방법이 이 방법이 있고 또 저 방법이 있고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은 뭔가 대립되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가봅니다. 한 가지는 is to increase the pain of the current situation. 한 가지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현재 상황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는. 현재 상황의 고통이 증가되면은 현재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겠죠. 벗어나고 싶겠죠. 그럼 현재에서 벗어나면 과거로 가나 미래로 가나? 미래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And the other is to,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상황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랬어요. 현재 고통 증가.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미래의 고통 감소.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 고통 감소. 이렇게 되든가. 미래, 여기서는 고통을 쾌감. 이렇게 써. 쾌락 증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회가 이제 이거였으니까. 현재 고통 증가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둘 다가 지금 그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고통 대신에 뭐, 역경이라고 할지, 여기서 뭐 이제 다른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지, 뭐 이 정도. 우선 이렇게 따져본다 치면 여러분이 한두 개를 고를 수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해 한번 첫 문장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뭐 이것은 이제 보기 위해서 all things being equal. 여기서 같은 분사구문이에요. all things being equal. 그래서 if all things are equal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 문법일 때 얘기해요. We generally resist change.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변화에 저항을 해요. 상황이 똑같다 그러면 변하는 거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Until the pain of making a switch becomes less. 뭐 할 때까지? 스위치라는 게 일단 make 스위치가 여기서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 자체가. 변화를 위한 고통이 become less, 덜 할 때까지 버틴다. 이렇게 되죠. 무엇보다 덜 할 때까지. Then the pain of remaining in our current situation. 현재 상황에, 우리의 현재 상황에 남아있는 것의 고통보다 변화를 만드는 고통이 덜 할 때까지는 버틴다. 그럼 결국 뭐가 돼? 현재가 고통스러워야지 미래로 간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내용하고 똑같죠. 현재의 상황의 고통을 증가시키면은 결국 미래로 간다.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 자체가 현재 안주하는 것이, 그죠? 고통스러우면은 결국 변화한다. 변화의 저항은 현재 고통스러우면은 변화한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같은 여러분이 빨리 자기 한다 그러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 쾌락을 증가시킨다. 이쪽으로 가든가 미래 고통 감소.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냥 답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멈춘 상태에서 찾아보세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논리적인 이제 사고 구조였을 때. This is why 이게 바로 incompetent or even hostile employees are allowed to remain in a job. 이게 바로 이유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무능하거나, 여기서 incompetent은 무능하네요. 무능한. competitive가 아닙니다.
인컴 테스트가 무능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허스트라는 게 적대적인 직원. 그러니까 무능, 저 새끼는 능력도 없는 새끼가 내가 뭐 시키면은 제대로 하려고도 안 하고 애 새끼가, 그죠? 좀 그 반감만 있고 하는 이런 놈. 결국 잘라야 할 새끼예요. 잘라야 할 새끼가 허락돼진다 하는 거죠. 뭐 하도록? 남아있도록 하게 됩니다. 결국 잘리지 않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 직업 속에, 일자리 속에. 파일 롱거된 데이슛. 데이슛 리메인이 뒤에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적대적에서 뭐 한 놈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 잘라요. 그럼 여기서는 this is why. 그럼 여기서 this is why는 사실상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거를 so나 does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런 경우에 이 문사일 때도 문사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랬을 때도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참을만 하니까 참는다 이렇게 돼요. 저 새끼 잘라버려야 되는데 당장 잘라버리면은 내일 당장 힘들기 때문에 못 자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뒤로 갑니다. Because managers don't wanna deal with finding someone else.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관리자가 원하지 않거든. 처리하기를. 찾는 일을 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딴 놈을 무화하게 해서 to replace the bad apple. 이 나쁜 사과라는 놈을 대체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replace bad apple 이랬을 때 이 bad apple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말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이제 어지럽힌다. 이런 표현 있죠. 미꾸라지 같은 새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이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같은 경우에는 bad apple in a barrel.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barrel, 이제 상자 안에, 통 안에 있는 사과 하나가 다른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든다 하는 표현에서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놈이라는 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어 문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낼 수가 있고, 뭐 탭슨이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를 그 관용 표현으로 그냥 실제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학생들한테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아주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놈을 대체하기 위해서 누군가 딴 사람을 찾는 일을 당장 하고 싶지 않아서 못 자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It's also why.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뒷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 also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뒤를 읽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유가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accept all kind of situation.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버려요. They are unproductive or downright harmful. 생산적이지도 않고 분명히 해로운. 해로운 놈이 이놈이죠. 결국은 엉망만들놈, 이런 놈. 이런 놈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From jobs. 어디서부터? 여기서 이제 구조가 좀 길어집니다. 어떤 일에서부터 from to로 연결돼요. 이 구조가. 어떤 일에서는 대디아 같은 일에서 they drain their energy without producing much in return. 역으로 보니까는 투입에 대한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지 않고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일에서부터 어디까지? dysfunctional relationship. 그 이제 기능이 역기능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역기능하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일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다 보면은 어휘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도 가령 뭐야 여기서 같은 경우 뭐 그 에너지를 이제 고갈시킨다.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뭐 이런 식. 그리고 unproductive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harmful이라든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죠. 이제 bad apple이다 하는 이 개념까지. 그리고 원하지 않아서 뭐 이런 부분들. 이 경우도 역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놈들도 이렇게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To break the cycle. 이러한 이 사이클, 이제 반복으로 보면 되겠죠. 랩티시나 개념이에요. 이러한 순환 주기를 깨버리기 위해서는 The fear of the unknown has to become less. 이 unknown, 여기서 unknown이라는 개념이 미래입니다. 미지의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래입니다. 미지에 대한 이 두려움이 has to become less. 적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Then the state acceptance of the current situation. 여기서 state이라는 얘기는 이게 진부한이에요. 진부한. 판에 박힌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판에 박힌 듯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빈칸을 굳이 한다 그런다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낫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결국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냥 우회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 해도 결국은 같아지는 형태가 됐겠죠. 그래서 미지에 대한 들어옴이 더 적어진다. 그래서 이놈이 지금 1이 가는 거. 그럼 결국 봐봐요. 미래 고통 감소. 이렇게 되죠. 그죠? 미래 고통 감소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 이해 될까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더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내기에는 너무 좀 뻔하잖아요. 그죠? 너무 뻔해져요. 이렇게 가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현재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런 걱정을 줄이는 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 이래도 되는 거고. 표현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한 것이다. Mitigate the expectation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미티게이트라는 게 완화시키다예요. 앞에서 얼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 해. 기대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은 현재에 있게 되니까 이거 안 되죠. Resist any change for future benefit. 저항을 하는데 미래의 이점. 그럼 여기서 미래의 기대나 미래의 이점이나 똑같아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의미상 같습니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어떤 변화에도 저항한다. 그럼 미래에 나한테 좋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럼 변화를 안 해야 되죠. Decrease the fear of the desired situation. 여기서 바람직한, 원해지는, 원해지는 상황. 원해진다 하는 것은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어. 나는 뭐 이제 여학생이라면 뭐 이제 뭐 키가 몇 크고 싶어 하는 그 원해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거. 그럼 이게예요. 근데 표현 자체에서는 이 desired situation이라는 개념이 결국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 표현 자체를 또 쉬운 단어인데도 차라리 이제 그걸 못 잡았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Neglect all the consideration of the unknown. 그럼 여기서 이제 이 the unknown이라는 것도 결국 미래에 대한 개념이에요. 미래에 대한 고려사항들, 모든 고려사항들은 무시한다. 그럼 미래로 가고 싶은 게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미래 관심 없어. 이렇게 되니까. Neutrally both the past pain and the future goal. 뉴스라지는 중화시킨다 하는 거죠.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어떤 목표를 중화시켜. 현재 딱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목표를 중화시킨다 하는 것은 그냥 현재에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이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이라? 이놈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아, 비슷한 단어, 비슷한 단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단어는 다른데 실제 의미하는 바는 같아지는 경우.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써라.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선택지가 항상 이제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하는 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왜 자꾸 밑을 내려다보냐면은 여기가 그 마이크를 밑에 달고 있는데 전원이 어쩔 때는 딱 보면은 막 하고 있는데 꺼져 있어요. 혼자 이제 죽어가지고. 그럼 헛짓한 거죠. 그래서 가끔 쳐다봅니다. 나중에 촬영을 하다가도 제가 그 필름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어딘가 전원 하나가 끊겨서 재촬영하면서 이제 저게 했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건전지 아까워서 건전지 아껴 쓰느라고 제가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6번 가봅니다. 6번에서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그냥 들어가 보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는다, 무조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단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When or member knows that. 여기서 이제 이 when이 나왔을 때,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예문인 경우가 있고 조건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네가 부자라면, 네가 돈 많이 벌었을 때에는, 그런데 팡팡 써라든지, 애들한테 나눠줘라든지, 안 그러면 그때 전략해라든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알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기억을 하면, 대디아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He tend to exert more effort. 그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노력을 더 한다 이렇게 되죠.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more at stake for him personally. At stake라는 얘기는 위험한이라는 얘기예요.
보다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한테 개인적으로 그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더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여기가 이제 있는 거로 보면 되겠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더한다. 이렇게 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쩔 때 그러겠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할 때? 가봅시다. Individual devotion will be depreciated. 그 개인이, 여기서는 personal이라는 얘기는 개인적인이 되는데, 개인적 devotion, 헌신이에요. 개인적 헌신이 will be depreciated.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적인 헌신이 뭐 할 때? depreciated. 그럼 이게 무시되어질 때죠. 개인적인 그 헌신이 무시되어지면은 노력을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나라면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depreciate 이 부분이 지금 안 맞다 하는 겁니다. Personal contribution will be validated. 이 validated라는 게 인정받는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 기여가 인정받을 때. 그럼 여기서 같은 얘기는 지금 개인적 기여가 인정받을 때 당연히 더 열심히 하겠죠. 그 여기서는 devotion하고 여기서는 contribution하고 지금 같습니다. 여기서는 depreciate하고 validate는 지금 반대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Group cooperative task will be appreciated. 그룹 협력적인 과업이 뭐 할 때? 높이 평가되어질 때. 여기서도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지금 같은 의미죠. 그럼 여기서는 개인이 몸소 자기한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더한다. 이렇게 나는데, 그런다면 개인이 인정받을 때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다 하는 거예요. Social roping is undetectable and incorrigible. 그 단어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로핑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소셜 로핑이라는 것은 태만이에요. 로프라는 것이 태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만이라는 것도 로프가 있고 로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쉬운 단어는 아니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네글리전스죠. 네글리전스. 이게 이제 태만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이제 좀 많이 하는 게 낫다 하는 거고. 그래서 소셜 로핑은 사회적 태만이라고. 여기서 사회적 태만이라는 게 표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태만 그런다면은 전 사회가 게으르다. 이게 아니에요. 소셜이라는 개념은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소셜이라는 개념이 협력적이다 하는 의미하고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인과 대립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룹이라는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룹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소셜이라는 것이 이 소셜 이퀄 그룹의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일을 할 때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이 detectable 하지 않을 때, 감시되어지지 않거나 incorrigible 고쳐지지 않을 때라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뭐야? 집단적인 태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태만이 드러날 때 이렇게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Synergy effect is more desirable and productive. 뭐 할 때냐면은 협력, 여기서 이제 시너지라는 것도 여기서 이놈하고 지금 같은 단어예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일 때.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 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클 때 개인이 더 노력을 더 하냐? 그게 아니라 개인이 인정받을 때냐.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의 공적이, 기여가 인정받을 때 더 한다. 하는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장담 못 해요. 근데, 정확히 해석을 했을 때는 이 구도가 여기서 잡힌다 하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 참고로, 여기 한번 봅시다. 윌리엄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는 얘가 지우고 올게요. 이 밑에서는 얘가 나오겠죠. 그죠? 이 밑에서는 사람 이름이 일단 나온다 그런다면은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얘가 나온다. 그 밑에는 사실상 있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 하는 겁니다. 자, 5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 봅니다. You are pretty well aware of the inclination of some student to perform less work. 밑에는 그럼. 너는 어쩌면 잘 알 거야. 경향이죠. 경향을 알 거야. 어떤 학생들이 뭐 하는 게냐면 수행을 덜 하는 경향이에요. 위티너 그룹.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는 간다 했을 때 퍼포먼스 워크 위티너 그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죠? 문제점. 그러니까 그룹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덜 하는 게 문제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이게 문제다 그러면 뒤에 빈칸은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똑같은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재진술이 되는 거죠. 근데 해결책이 나왔으면 재진술 개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빈칸으로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어느 게 더 낫냐 하는 거예요. 덜 한다. 가봅시다. living. 근데 그것이 놓는다, 낳는다 하는 거죠. which lives. 근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죠. the bulk of the productivity to fall open the more motivated student. 그것이 결국 leave 무엇 to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건데, 이 많은 생산성의 이 많은 덩어리가 많은 생산적인 일로 보세요. 이 일이 떨어지도록, 누구 위에 떨어지면 훨씬 더 동기가 보여야 되는 학생들한테 떨어지도록. 무슨 얘기냐,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게으른 새끼는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부지런한 놈만 더 열심히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It may seem unavoidable that. 대체라는 것은 거의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Certain people will exert less commitment to a group project.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여기서 will은 경향입니다. 덜 행하다에, 전력을 다하다 하는 편이에요. 덜 전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However, 그렇지만, social loping is less likely to occur. 이 사회적인 태만이라는 것이 덜 일어나죠. 어쩔 때 when 이해할 때. 그럼 여기서 when 이해가 이놈하고 같아지는 구조가 되겠지 또.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 했을 때 어디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하자 하는 거예요. 어쩔 때 그러냐 하면은 그룹 멤버가 believe that. 그룹의 구성원들이 믿으면 뭐라고? 개인의 공적이 인정받는다. 이렇게 놔야 돼. 그래서 individual work will be acknowledged.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똑같죠. individual work will be acknowledged. 이 부분이 결국 이놈이에요. 이놈하고 똑같다. 그럼 이거를 빈칸으로 하기보다는 이거를 빈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이 부분보다는 이 acknowledged 이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빈칸으로 넣는다 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넣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 단어가 어렵다 그런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게 되면 개인의 일이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여가 validated. 이 단어가 결국 이 단어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인정되어진다면 그가 훨씬 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뒤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 사람하고 얘는 이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This idea through their research.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이때 특히나 그들은 알게 되죠. 대체라는 것은 릴레이 스위머. 여기서 릴레이란 개념이 결국 협력의 개념이에요. 릴레이 스위머. 릴레이 스위머는 협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개주죠. 이어달리기니까 나 혼자만 잘해도 소용없는 거. 릴레이 스위머들이 어치패스 리저를도 훨씬 더 빠른 이제 결과를 낳다 하는 거죠. 어쨌을 때 그럼 이 뒤에 핑크 나오겠죠 또. 지금 다 봐봐요. when 이하에서 그냥 나아지는 거죠. when 뭐 해가지고 여기서도 뭐 알 때 이렇게 나는데 그들이 어쨌을 때 그들의 개인적인 여기서는 타임이라는 건 개인 기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기록들이 acknowledge하고 똑같은 게 여기서는 recognize 이렇게 나온 거죠. recognize, acknowledged, validated 인정받았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Then when their times were at within the group 그들의 시간이 더해졌을 때보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을 가지고 역으로 내는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쪽을 가지고 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은 반복이 너무 자주 되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그 반대 부분을 가지고 내기도 한다. 여기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랬을 때 좀 단어가 좀 다양하게 나온다 그런다면 어휘 문제로 가는 게 가능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이놈이었다 하는 거. 그 단어들은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7번으로 가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뒤로 가서요. 설명을 이제 너무 좀 저쪽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도 그냥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제가 지금 근처에서 그냥, 자, 여기서도 봐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빡 나오냐. 그게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this는 뭐냐? 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디스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디스를 찾기 위해서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긴 그냥 보되 그 이 방법이 따로 있다 하는 거야. 그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어떤 단어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정확한 독해력이 된다 했을 때는 그만큼 답은 빨리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 봤을 때 이게 답이 이제 빨리 나오려나. This runs counter to the idea that. 이것은 이 표현 자체에서도 여러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Run counter to. 그럼 이건 반대된다 하는 거예요. 거스른다 하는 거. 거스른다, 반대된다. 근데 이 표현 자체를 몰라가지고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됩니다. 개념과는, 대디아라는 개념과는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 대시 디스가 뭔지 한번 가보자고. 위로 가봅니다. The research challenges. 자, 여기서도 앞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2분에서 the research를 했어요. The research. 그럼 이 위에서 the research challenges 했는데 이 끝부분에서 이거는 결국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 연구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휘가 이제 얼마나 풍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run counter to 대립된다는데 여기서는 도전한다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챌린지나 여기에는 도전하다 하는 의미나 의미가 같습니다. 거스른다 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위배된다고 보면 돼요. 거스릅니다. 무엇과 거스르냐면 The widely held belief that that 이하라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믿음과는 달라요. 거슬러요. 이 개념과는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 the idea 자체가 여기에서 the idea equal 여기에서 belief예요. belief. 그리고 belief that idea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돼요. The will to win, 이게 The will to win is universal human desire.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그죠? 이기려는 의지가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 믿음과는 반대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challenge가 run counter to가 되고 여기에는 결국 뭐가 된다? 그럼 이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들어간다 하는 거. 가옵니다. Triumph is preferable to nobody.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건 지우고 볼까요? 이 부분 내용은 결국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 내용 자체를 얘기를 하자면 이기려는 것이 보편적인 욕구는 아니다. 이기는 것이 보편적 욕구가 아니다죠. 욕구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보편적 욕구가 아니다 이렇게 나 있어. 그럼 여기도 이기는 것이 보편적인 욕구가 아니다 이렇게 나 있어. 그러니까 트라이엄프 승리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 트라이엄프라는 것이 여기서 윈입니다. 윈 승리라는 것은 preferable to nobody.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nobody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기려는 것은 아무에게도 선호되어지지 않는다.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죠? 이번에 가는 winning is the game of chance and probability. 이 승리라는 것은 게임이다 하는 건데 가능성과 확률의 게임이다. 그럼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기고 말고 하는 것은 이건 운이다 하는 의미예요. 운이다. 근데 여기서는 운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Competition for victory is unexceptionably stressful. 승리를 위한 경쟁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다. 지금 스트레스 쌓이냐 힘겹냐 뭐 이런 고통스러운 이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Everybody likes coming out at the top of the heap. 여기서 표현이 이제 또 문제가 돼. 여기서 이 힙이라는 것이 이 그 더미를 얘기해요. 더미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모두가 좋아한다. 그럼 결국 이 표현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at the top에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것을 모두가 좋아한다는 개념과는 반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이제 학생들이 깨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Being the first doesn't bring us happiness or excitement. 1등을 하는 거 이렇게 되죠. 1등을 하는 것이
행복이나 어떤 흥분감을 주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놈도 이제 우리는 망설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정확하게 간다치면 이걸로 가지고 잡아내는 거는 가능한데 이 표현 자체에서 걸리게 되고 이거는 헷갈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더 봐줘야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 원어민이다 그런다면 더 봐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로 원어민이 국어 풀듯이 한다치면 이게 바로 이제 가는 건 가능했을 거예요. 뒤로 갑니다. There are certain things in life then.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There are so obvious as to be beyond question.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죠.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걸 수식합니다. 그래서 아가 나와요. life가 아니다 하는 거. 이제 문법일 때, 시험 문법일 때 뭐 that is나 that 아냐 이런 데면 분리수식을 해서 삶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야,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분명한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Among them, 그것들 중에 is the belief that that is라는 믿음이 있죠. 여기서도 일단 이놈이 동사일 때 주어는 이놈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수일치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디아라는 믿음이 그런 것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는 대디아라는 믿음이 이제 한 가지다 하는 거죠. Everyone loves winning. 모두가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런 것이 이제 있다 하는 거죠. And compulsory. 그리고 이제 반면에 belief 대해서 이 대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Everybody hates losing. 모두가 지는 거는 싫어하고 이기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지는 건 싫어하고 이기는 것만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는 거죠. At the enjoyable end of the victory spectrum is the sheer excitement of crossing the finish line first. 아주 즐거운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end of the victory spectrum 그러니까는 이 승리라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 쳤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노초판 한번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이제 하나의 척도의 개념으로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즐거운 쪽, 이거는 싫은 쪽, 이랬다 치자 하는 거죠. 이쪽의 끝에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이게 동사였을 때 주어는 이게 이렇게 주어가 됩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주어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런 설명까지 가면 안 되는데. EBS 변형에서는 모르지만은 빈칸 설명인데 문법 뭐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가장 즐거울 만한 끝부분이죠. 이 승리라는 이 분간계의 좋은 쪽 끝부분에는 아주 순전히 흥분감이 있다 하는 거죠. 뭐라는 흥분감이냐면 골라인을 가장 먼저 지나가서 가고 이제 coming at the top of the class. 이 반에서 1등을 인도로 이제 들어오는 거. 그죠? 그런 것이나 혹은 spraying champagne from the podium. 포디엄이 이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상 받으러 연단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샴페인 터트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요. At the other end, 이제 이쪽 끝에는 대디아라는 게 있다 하는 거죠. Lie, dead oppressing, ache. 이제 진노론 depressing이네, depressing. 낙심시키는 아픔이 있어요. 루저가 됐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집어지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삽으로 간다 치면 일반적으로 이게 문삽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역접을 대면서 문삽이 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좀 더 쉬운 형태입니다. 문삽에서는. 그렇지만은 some people, it seems, 원래는 it seems that 이렇게 나면 some people are perfectly happy to be loser. 어떤 사람들은 이 패배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빈칸을 낸다 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버릴 수도 있고 이걸 문사부로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빈칸으로 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가 나온다 치면 여기서는 이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사례. 심리학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사실상 안 읽는다 해도 이놈이 일이 들어가야 되는 이 구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어려웠던 것은 뭐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주의를 해야 돼요. 이 표현 자체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아주 그 상당히 이제 힘겨운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 가면은 심리학자, 이 대학에서 심리학자가 밝혀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become stressed. 스트레스 받는데요. losing out to rival. 라이벌한테 지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become stressed out after winning. 이긴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부분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빈칸이라는 데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인데
이보다는 이게 낫고, 그죠? 이 둘 중에서는 어느 게 낫다?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어찌됐건 간에, 빈칸은 이 부분이었다. 아, 하는 거죠.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이 틀려요. 이 뜻을 몰라가지고 틀리게 돼. 그러니까 원래 주장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그죠? 그 집어넣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기길 좋아한다 하는 게 그 글이었는데, 그러나 지길 좋아하는 놈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기길 좋아한다. 이게 들어가 버릴 경우가 더 여러분한테는 어려워진다. 하고 해봐, 그러면 반대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챌린지나 런 카운터 2라는 이 부분 때문에 원래 문제가 됐던 그 언급됐던 문제로 언급됐던 거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려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서부터는 좀 더 빨리 이제 진행을 하든가.